어우, 식량은 젊어 보이시네요, 진짜. 예. 사우덕에 염색 체험하고, 네. 오늘 호감은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다. 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잡으세요. 오늘도 오랜만이세요. 본인이 가려야 돼요. 스프레이 뿌리는데 본인이 가려야 돼요. 피부 엄청 본인이. 지금 사진 보여줘요. 바꿔가지고 사진을 하고 했다고. 네. 그래서 사진 바꿔왔다고. 아니, 국회의원 출마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 왔어요. 네, 그래요. 나한테. 요금 얼마? 아니. 왜 내가 줄게? 어? 내가 주지. 사와줘요, 원칙. 아, 예, 그럼요. 3만 원. 이발소에 가서, 아, 그냥 헤어드라이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꼭 이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조금만 자르라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너무 깎아서 지금 조폭조름 된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아, 애써는 있어. 동네 친구 누가 장인이냐고. 이발소 갔다가 최강희화 제8장 사돈 상륙 작전. 근데 이렇게 맛있는 부추 저기 뭐야? 에? 어. 오이 소백일 담았는데 아들하고 저기 같이 저기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 어때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부르면 안 되네. 왜? 반찬이 없네. 저건 지금 해서 못 먹네. 왜 못 먹어요? 아이고, 내가 저기 담아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잡수시라 그래. 여기 오시면 안 되네. 심심하실 텐데 우리 엄마도. 뭐가 심심하셔? 그 양반도 바쁘더구만. 아유, 안 바빠요. 불안해. 아, 근데 반찬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낮에는 저 오징어 삶아서 저거 하고 저 조기도 못 굽고 김치하고 저기 저 된장찌개밖에 없는데 뭘 오시라 그래. 그래도 뭐 적당해서 드시면 되죠. 오랜만에 저기 아들 하나 놓고 저기 뭐야 사위 하나 놓고 장모님하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부담스러우시구나. 어,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백년 손님 들어서 맨날 아침에 빵이나 구워주시면서 뭘.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네? 백년 손님이기 때문에 네. 저 백년 손님 엄마는 낄 수가 없어. 아, 이스파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이, 하지마. 우리 엄마가 안 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어머니 강하게 지금 말려하고 싶으신데 네. 반찬이 없잖아. 사위니까 똑 떨어지게 말씀도 못하시고 아니라고 그냥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경할 수 없는 어머니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하셔가지고. 아유, 그걸 드려. 뭐 전화도 안 받으시네. 안 계시지 뭐 집에. 강명이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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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십니까? 뭐 하고 놀아요? 텔레비.